골반 교정 운동 두 번째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중둔근, 우리 옆골반을 강화시킬 수 있는 동작을 배워볼 건데요. 이 중둔근이 발달이 잘 되지 못하면 우리 무릎과 발목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몸이 틀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파에서 아주 간단하게 중둔근을 발달시킬 수 있는 운동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저는 탄성밴드를 이용해서 좀 강하게 중둔근을 운동을 시켜줄 건데요. 무릎 위쪽으로 이 탄성밴드를 묶어줄게요. 약간 좀 소파 앞쪽으로 걸쳐 앉아주시고 우리 무릎 위로 이렇게 밴드를 묶어줄 건데 저는 무릎 아래로 묶는 것보다 무릎 위로 조금 허벅지 가깝게 밴드를 묶어주는 게 훨씬 더 중둔근의 강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중둔근에 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 무릎 위보다는 밑으로 묶어주시고 조금 강화를 잘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무릎 위쪽으로 한 두세 번 정도 풀리지 않도록 묶어주세요. 이렇게 두 번 정도 저는 타이트하게 묶어줬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 두 다리를 골반 넓이보다 넓게 벌려주실 거예요. 자, 이때 탄성 밴드 때문에 내 무릎은 자꾸 안쪽으로 말리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무릎과 발끝 방향을 맞춰주기 위해서 무릎을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힙 어브덕션이라는 동작인데 이렇게 무릎을 열어내는 동작 자체가 중둔근을 발달시켜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천천히 반복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연습으로 이렇게 열어내는 동작을 해보시다가 조금 더 내가 힙에 집중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손을 약간 내 허리 뒤쪽으로 이렇게 짚어주시면서 가슴을 살짝 내밀어주세요. 척추가 약간 아치가 되는 느낌이 들어가실 건데 복부에 힘이 풀리지만 않으면 허리에 무리가 가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힙 쪽에만 정확하게 힘을 전달해서 무릎을 열어주셨다가 다시 제자리, 둘, 열어주셨다가 제자리. 아마 자세만 정확하게 진행을 하셔도 우리 헬스장에 있는 힙 어브덕션 기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힙에 강하게 자극이 느껴지시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반복을 해보시고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분명 우리가 힙 근육, 중둔근이 약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러신 분들은 다리를 그냥 11자로 모아주신 다음에 한쪽 다리씩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이것만 연습해보세요. 자, 그런데 발바닥만 나가는 게 아니라 무릎이랑 발을 정확하게 같이 열어서 오른쪽 중둔근 힘 다시 제자리, 반대쪽 중둔근 힘, N 제자리. 이렇게 하시다가 천천히 다리 벌려서 열어주는 것까지 연습을 해보시면 우리 사무실에 오래 앉아 계시거나 운전을 오래 하셔서 골반이 많이 무너지신 분들은 중둔근이 조금 이제 인지가 되면서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그리고 바른 자세로 보행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시게 되실 거예요. 이 힙 어브덕션 동작은 20회씩 3세트 진행해 주세요.